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우리 감사원에는 감사원장님께서 정치적으로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지금 것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도 정의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데 감사원장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하세요! 피감사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예. 모욕하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잠깐만! 저희 기관장께서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발언권 드리는데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기 전에. 자, 감사원장.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듣기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압박 감사하고 상당히 모멸감도 느끼게 하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원이 무법천지 감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하고 방식을 할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한다. 이렇게 다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비상사께서 이렇게 모욕을 물가에 당하시는 내놓은 것에 애 대해서 말씀을 같습니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 알아서 처신해요. 알아서 답변하고. 뭘 참견해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기 뭘 때문에 지나치게 해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나치게 합니까? 잠깐만. 잠깐.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있잖아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자, 하세요. 하세요.